네, 성일종 원내대변인입니다.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.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의전서열 5위인 총리로 가는 것이 입법부 수장이 또 행정부 2인자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. 전직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은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 기관으로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를 수락한 후보자는 자신이 의장을 지낸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를 했습니다. 최근까지 정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자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의장이 총리로 갈수 있나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.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장은 총리로부터 경례를 받는 자리입니다. 이제 정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되면 그는 본회의장에서 후배 의장에게 경례하고 입장을 해야 합니다. 참으로 웃지 못할 천국이 벌어질 것입니다. 정 후보자는 과거에도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했다가 산업자원부 장관직을 수락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이처럼 양지만 찾아다니는 정 후보자의 이력 관리에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정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국민들에게 뭐라 변명할 건지 지금부터 궁금합니다. 자유한국당은 추후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능력과 절차를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